인상이 세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눈썹을 한번 살펴보세요. 뭐가 굵고 까맣고 이래갖고 차가운 이미지 고도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는 편인데, 부드러운 이미지를 완성하실 때 필요한 게 2분 정도만 더 눈썹을 눈썹 없어서 큰일 났네요. 머리 탈색을 했지 않습니까? 근데 머리 탈색할 때 미용실 쌤께서 눈썹 탈색은 안 하시냐 여쭤보셨는데, 브랜드들로 받은 제품들이 있어갖고 눈썹 탈색은 셀프로 하겠다 선언하고, 엔트로피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채널 잘 보고 계신다고 노출 의무나 뭐 이런 것들 없이 선물로 이렇게 밝게 탈색이 돼서, 시간을 오래 두지 마라 파우더 일제, 이게 하나 6 이제 크림, 일제와 이제를 섞어서 눈썹에다 발라주는 건데 크림 뚜껑에 덜어주래요. 이거 용기가 따로 필요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. 뚜껑에 표시가 돼 있어요. 또 이게 들어가 있는데 마스카라 솔. 나중에 이제 크림 바를 때 일제를 일단 다 털어놓고 남는지 안 남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지컷이라 그래갖고 손으로 쭉 찢어도 찢어지네요. 꽤 많이 담아야 되네. 근데 여기까지 부으세요 하니까 훨씬 좀 편한 느낌? 아, 그리고 이거 하시기 전에 눈썹을 정리를 하고 탈색을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겠지만, 눈썹 칼이나 자극을 줘서 눈썹을 뽑아내거나 하면 트러블 같은 게 좀 생길 수도 있고, 지금 상처가 난 상태에서 이 탈색제를 올리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. 눈썹 탈색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눈썹을 좀 정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, 다 섞어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뭔가를 완성하려면 좀 정확하게 시간을 딱딱 맞춰서 똑같이 했으면 좋겠는데, 그래서 생각한 게 한 방향으로 쓸어줬다가 그 다음에 역방향 또 앞쪽에다가 터치를 조금 세심하게 해주고, 좀 듬뿍 올려놓을까? 이 정도 올려놓고 시간을 잽시다. 벌써 약간 따끔따끔해. 5분 타이머 시작합니다. 살짝 따끔따끔합니다. 이런데 그리고 끝에 아침마다 밝은 브로우 카라를 좀 하셔서 눈썹 색깔을 좀 빼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, 탈색으로 색을 빼버리면 브로우 마스카라 하는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? 5분 끝났어요. 앞에서부터 말고 뒤에서부터 닦을게요. 오, 티가 확 나는데요? 눈썹 앞머리를 좀 밝게 해주시면 인상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잘 된 것 같죠? 컬러가 마음에 들어요. 더 밝았으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. 눈썹 형태도 남아있고 컬러는 컬러대로 빠지고 되게 금방 끝나는데, 딱 이 정도 컬러가 딱인 것 같아요. 5분 정도 방치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저 딱 5분 했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. 비교가 딱 되는데? 이거 썸네일요. 나머지 반대 막 바릅니다. 앞쪽에 무게감 있게 발라놓는 게 관건이에요.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가 많이 뭉쳐져 있는 곳이거든요. 앞쪽과 중간 쪽 이렇게 놓고 또 타이머 해놓겠습니다. 그렇게 막 듬뿍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. 듬뿍 올린 것도 아닌데도 잘 되던데. 머리 컬러가 밝아졌는데 눈썹이 진하고 꺼멓다 그러면 약간 촌스러운 느낌? 오, 명도가 좀 비슷해요. 그죠? 짝짝이 아닌 것 같아. 오오 오. 일단 애프터입니다 여러분들. 괜찮죠? 이렇게 해놓으면 확실히 조금 인상 셌던 게 많이 완화가 된 것 같고, 좀 가까이서 봤는데 검은 모랑 섞여 있어요. 가까이서 보면 막 엄청난 성공은 아닌데 꽤 괜찮다, 꽤 괜찮은 명도. 그쵸, 남은 양도 보여드려야지. 이 정도 남았어요. 이 정도 나쁘지 않다, 괜찮다, 이런 느낌? 하루 이틀 정도 지나시고 눈썹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자기가 좀 센 인상, 차갑고 카리스마 있고 강렬한 인상이 좀 고민이었다, 그래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, 머리를 좀 밝게 염색을 하셨다 그러신 분들이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, 아침마다 브로우 마스카라 하시는 분들 주말이나 저녁에 투자하셔갖고 탈색해놓으시면 아침이 좀 더 편하고 수월하실 테니까요. 세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. See you later. Bye. 라이브 끝내고 결국 다시 좀 발랐습니다. 2분 정도만 더 있어보려고. 근데도 양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. 양이 이렇게 꽤 많이 남았어요. 닦아낼게요. 뒤에서부터. 눈썹 없어졌다. 큰일 났다 이거. 짠. 그래도 그 듬성듬성 있었던 그 검정 모들이 확실히 딱 눈썹 형태를 잡아주는 거였네. 오늘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. 눈썹 없는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. 눈썹 진짜 없는 사람처럼 보여.
눈썹은 또 자라나니까. 여기는 몇 분 방치하라고 돼 있냐면 1, 2분? 아니겠죠?